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조재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임 앵커의 휴가로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도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선제 타격 같은 위험한 시도를 하면 윤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펼치며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북한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한미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 통일, 국방부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의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얼어붙은 현 정세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남북 관계를 포함해 최근 한반도의 일련의 상황 살펴봅니다. 이슈엔 한반도입니다. 낡은 군복에 훈장을 주렁주렁 매단 노병들이 평양으로 향합니다. 평양역에는 군악대까지 동원됐고 가는 곳마다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스님께서 우리들 또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라 감사의 뜻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북한 노병들을 기념하는 전국 노병대회. 8, 90대 노병들뿐만 아니라 군인과 대학생 등도 대회장을 채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이유는 뭘까? 김정은 위원장이 노병들을 직접 격려해서 과거의 대미 승전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현재 이 젊은 새로운 세대들로 뭉쳐진 군대가 자신을 보유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기에 적합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한은 이른바 전승절로 부르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기념행사 연설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급해왔던 대북 선제 타격론도 겨냥했습니다.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핵전쟁 억제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전에는 북한이 항상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선대선 원칙은 없어졌어요. 강대강 원칙. 그리고 정면 성부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미 군사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더 위협하는 전쟁 연습이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핵 대응 어떤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막말 위협 속에 한미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항공작전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조기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대북 경제협력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까지 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30여 대의 헬기가 맹렬한 굉음 속에 이륙합니다. 아파치 헬기가 기관포와 로켓을 발사해 적을 완벽히 제압하는 사이 헬기에서 내린 병력들은 거점을 장악합니다. 이번 대규모 항공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우리 군인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로 다가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육군은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했던 항공작전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주한미군도 한국에만 유일하게 순환 배치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의 실사격 훈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개최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도 상당히 앞당겨서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이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전술핵과 단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전개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장치입니다. 2016년 말 첫 회의를 연 뒤 2018년 북핵 협상으로 중단됐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가동하는 겁니다. 한미 확장 억제를 통해서 B-52 폭격기라든가 또 전술 핵무기 또 전술 잠수함, 핵잠수함 등 미국의 핵우산 무기들이 한미 간의 공동작전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될 수 있는 협의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 억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외무성사나 평화건축연구소 이제 부소장이 AP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만약에 한미가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서 핵전쟁 자신들 향한 핵전쟁 연습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통해서 안보 위협을 더 증가시키겠다. 만약에 이제 한미 간에 이런 확장 억제력 이제 이 정례적인 협의를 계속한다. 이랬을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핵무력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동기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계획에 대북 경제 협력과 더불어 안전 보장 방안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 관계의 외교적,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군비 통제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지만 안전 보장안에 대한 남북의 관점이 명백히 다른 것도 현실입니다. 담대한 계획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북한의 요구하는 조건부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제재 완화 이 두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류사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담대한 계획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북핵 해법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 주요 현안에 있어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사드 3불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드 3불을 다시 강조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신관 不能不理旧账。对于涉及邻国安全的重大敏感问题，韩方应该继续审慎行事。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사드를 포함한 안보 주권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이 삼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인 CHIP4 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에 대해서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화상면담을 예로 들며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도태평양의 업섭으로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군사 활동이 북한을 겨냥하고 북한을 방어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중국 입장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막말 위협, 한미의 동맹 강화를 통한 맞대응으로 강대강 구도가 선명해지고 중국의 대한국 압박 강도도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상당 기간 대화보다는 긴장 고조와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뭄에 이은 장맛비 피해 등 봄부터 재해성 이상기후에 시달린 북한에선 곡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요즘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TV에선 연일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지 농사 기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식량 생산에 비상이 걸린 요즘 북한 상황 함께 보시죠. 노랗게 익은 미리삭이 바람결에 넘실거립니다. 한껏 여문 곡식의 추수를 앞두고 농장원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올해 밀작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당의 여구대로 정부당 한 톤은 더 중수할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TV는 올해 앞구로로 심은 밀 보리를 성공적으로 거둔 농장들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앞구로란 한 해에 두 가지 작물을 번갈아 심어 수확하는 이모작 방식에서 먼저 재배하는 작물을 말합니다. 경지 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에서 두 벌, 세 벌 농사. 이것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의 하나입니다.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에선 토질에 맞는 우량 종자를 선정하고 파종 시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소출량을 늘렸습니다. 밀보리 농사를 하는 데서 좋은 종자를 가져다가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기부터 밀보리 농사에서 구웠던 재해성 이상 기후 조건이 제기돼도 높은 서출을 낼 수 있는 기본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또 숙청군 약전 농장은 토지를 향상시키는 비배 관리에 힘썼습니다. 지난해 5일에서 7일에 한 번 주던 영양액을 올해는 하루에 한 번 분무하며 목표 수확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앞구루 농사의 성공 비결은 가뭄과 폭우 같은 재해성 이상기후를 예측해 대비하는 과학 농사라고 강조하는데요. 올해 앞구루 농사에 대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은 올해 앞구루 농사에 대한 이거 관점이 바로 서고 이 구원의 때보다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하면서도 정보당 서출을 높인 이런 단위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 속에 북한은 올해에도 8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거란 전망입니다. 앞으로 농사와 비배 관리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소나무 하면 우리 민족이 유달리 좋아하는 나무죠. 그 가운데 반송이라고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남북의 창에서 지난해 가을 소개해드렸던 함흥반송이 대표적인 명물인데요. 북한의 천연기념물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북한의 천연기념물 또 뭐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4.2m 높이에 마치 옆으로 누운 듯 굴곡진 소나무 한 그루의 모양새가 기묘합니다. 나무 갓 부분은 13.8m에 이르고 땅과 수평을 이루며 뻗어나간 줄기의 잔가지 끝으로 푸른 잎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송이라는 말은 서반반의 소나무 성자, 그러니까 서반처럼 퍼져 자라는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반송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변형 소나무로 함흥 반송은 북한의 제252호 천연기념물입니다. 북한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에 따라 희귀한 동식물이나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옥녀산 골짜기를 흐르고 있는 돌강은 지천으로 깔린 바윗돌 아래로 물이 흘러 주민들 사이에서도 신비한 명소로 꼽힙니다. 돌반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만 들리고 물은 보이지 않으며 표면 경사는 10도 정도 됩니다. 코끼리를 빼닮은 바위, 겨울철 서리꽃 풍경이 일품인 백두산 비슬계 지하수 폭포, 1600년대에 심어진 개성리 백송 등이 북한이 자랑하는 천연기념물입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약수는 효과가 뛰어나다며 전문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약수를 일명 광물질 비타민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만성위염, 소대장염을 비롯해서 만성질환 환자들의 치료에 정말 좋습니다. 광산이나 온천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도 특이합니다. 한편으로는 체제 유지와 강화에 천연기념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인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북한 천연기념물 1호가 66년에 김일성이 능라도에 심은 나무인데 애국 투사와 관련돼서 지정된 그런 천연기념물도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은 금강산의 빙하 흔적과 신덕산 샘물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등 희귀하고 보존 가치가 큰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김도연 앵커, 네. 중산층 하면은 어떻게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중간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선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어렵지도 그렇다고 아주 부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도 자산에 따른 이런 중산층이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공식 통계가 없다 보니 명확히 확인은 어렵지만 그런 사회 계층이 실제 한다는 건데요. 생활 양식과 소비에서 좀 남다르다고 합니다.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평양을 소개해 화제가 된 북한 어린이 송아. 이번엔 친구와 함께 수영장을 찾았다. Hi, today I finally keep the promise I made with you since my first video. That is because I'm at the Munsu Water Park.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문수 물놀이장은 2013년 평양 대동강 구역에 들어섰는데 실내외 수영장과 파도풀, 20개가 넘는 슬라이드를 갖춘 북한 최대의 워터파크다. Isn't it awesome? This is just like a swimming pool that can only be seen in cartoons. 그런데 이 문수 물놀이장의 입장료는 북한 돈으로 약 2만 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근로자의 공식 급여가 월 3천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7개월을 꼬박 모아야 한다. 문수 물놀이장을 찾는 이들은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란 걸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 같은 재산 축적과 그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북한 중산층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중산층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권력형, 전문가형, 상업형 중산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업형 중산층은 가장 광범위한 사회집단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들은 장사나 무역, 사업 등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형 중산층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신분적 토대를 중요시하는 북한이지만 이들은 시장 경제에 적응하고 활용해 경제력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휴대폰은 물론 북한에서 구하기 힘든 오토바이와 전자제품 등에 대한 소비 욕구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00달러에서 300달러 미만 이 정도의 소비를 하는 사람이 가계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그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의 그 일반적인 공식 급여는 몇천 원입니다. 대부분의 그 전 국민들이 투잡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에 월급은커녕 배급조차 끊어진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키웠다. 북한에서 오랜 기간 회계사로 근무했던 이 탈북민 역시 먹고 살기 위해 장사에 뛰어들었다. 배급 안 나오고 하니까 저는 식료품 회사 회계사였거든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나가 일을 해도 그 돈을 가지고 한 두세 시간 살기 바빠요. 두세 시간. 점심 한 끼도 그 돈을 다 사 먹지 못해요. 부족해요. 공식적인 국가 경제는 침몰 상태에 몰렸지만 개인에겐 부축적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진짜 그때는 엄청 진짜 돈을 이제 그 옥수수 가루 같은 거 이제 판매하면은 자루를 이렇게 벌리고 거기다 돈을 막 쓸어 담는 정도? 네, 그렇게 내가 평생 그 회사에 몸을 담가 일을 해도 내가 한 번 움직이는 양의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넘게 이루어져 온 이 같은 시장화로 돈주로 불리는 자산가들이 생겼고 더불어 중산층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는 북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큰 자극을 주고 있다. 평양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며 큰 돈을 벌었다는 탈북민 정시우 씨. 씀씀이가 상당했다고 얘기한다. 너는 데 많이 사용을 했죠. 너는 데도 많이 쓰고 옷 같은 것도 많이 사 있고 그리고 제가 살 수 있는 집도 하나 장만했고요. 집 인테리어 같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북 백화점이나 대성 백화점 이런 데는 제 집도 왔다 갔다 가죠, 그냥. 당국도 이런 구매력을 갖춘 계층을 겨냥한 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엔 우리의 복합 쇼핑몰과 유사한 대형 상업시설들이 들어섰는데 평양 창전 거리에는 해맞이 종합식당이 세워졌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 이 빵매대에도 들리시오. 위생성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열장을 탁투하면서도 창조적으로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치하해 주시었습니다. 보통강 구역에 들어선 유경미래관은 전문 식당가와 함께 레저 스포츠 시설에 임의용 전문점도 입점해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유기 미용사당지가 해준 이 머리 모양이 꼭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인지 전유기를 자주 찾곤 하는데 이제는 단골 손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전문 바리스타가 상주하는 커피 전문점도 김 위원장 시대 들어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커피 한 잔 가격은 우리 돈 6,000원으로 북한에서 꽤 비싼 편이지만 찾는 사람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자, 스파게티, 초밥과 같이 해외 음식 전문점들도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식당에 대한 처밥열에 대한 평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는 더 훌륭하고 더 맛있는 차밥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응가를 하겠습니다. 지방 역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중산층들의 구매력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해상 같은 거는 직접 다이렉트로 모든 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압록강에서 건너다 봤을 때 해산 집들은 다 오막살이에요. 쓰러져간 오막살이에요. 근데 문을 딱 열면 집이 정말 너무 깨끗하고 없는 게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북한 당국은 중산층의 자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계하고 있다. 이들의 자본금을 지원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거두어들이는데 살림집 건설, 농촌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중산층의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지원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이 부를 어느 정도는 축적하는 거는 용인하지만 이 부를 개인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 사업이 국가의 건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죠. 상업형 중산층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상납금을 받아 국가에 적을 둔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기도 한다. 어차피 기업자는 덜 먹고 오니까 명절날 되게 되면 명절날에 노동자들한테 기름이나 고기 같은 걸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상납받은 돈으로 자기네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기름이나 고기 같은 걸 명절날에 명절공으로 주는 거죠. 중산층의 등장과 성장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용인하지만 절대 권력은 북한 당국이 쥐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큰 경제력과 소비를 욕망하는 중산층이 북한의 현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중국, 베트남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또 일부 유럽의 그 체제 전환 국가들 사례를 보면 중산층의 성장이 반드시 정치적 변혁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중산층은 국가 권력과 협력해서 자신의 기득권이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북한도 그런 모습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가 장기화해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북한 중산층에게 큰 위기가 들이닥쳤다. 노동신문에 꾸준히 올라오던 지원사업 감사 보도가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건도 없다는 데서 북한 중산층이 상당히 위축됐다는 걸 간접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살 때는 중국 흰쌀 25kg 나지 20kg짜리 이제 싸면은 120위안이면 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위안화 100원 가지고 쌀 10kg도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밀수라는 거는 꿈도 못 끼고 압록강 전역에 내려갈 수도 없대요. 개인의 살아남기를 넘어 시장화의 강한 힘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등장하고 성장해온 북한의 중산층. 이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사회적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나 줄임말 같은 걸 들으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김도연 앵커, 네. 혹시 킹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저는 알죠. 뭐 열받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네, 역시 MZ세대라 좀 다르네요. 이하영 리포터, 최근에 이런 신조 문화를 다룬 뮤지컬 한 편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종대왕의 눈물이라는 뮤지컬인데요. 1편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또 북한 출신 배우도 함께했고요. 신조어를 주제로 이끌어나가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눈물을 흘릴 만큼 요즘 신조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뮤지컬은 통일 뮤지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신조어와 통일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 언어를 지키고 가꾸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깨달을 만큼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인간 세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하늘에서 서글프게 울고 있는 세종대왕.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나도 듣지 말게 몇 문장 말해보거라. 오신손가 우리 심심한데 손이나 잡을까? 너 또 다이어트하니? 대추건트 생각 불러서 스튜던트. 우리말인데 한 문장도 알아들을 수 없고 주변국들은 혼란한 한국어를 사들여 없애려는 무시무시한 계략까지 꾸밉니다. 우리말이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하늘의 음성이 세종대왕에게 들립니다. 남북 배우들의 합동 공연 준비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고도 뒤따랐습니다. 세종, 네가 연습 진행부터 공연 기간 동안 3번의 눈물을 흘린다면 깨달음의 마음이 젖어 없어져 버리게 되니 세종, 넌 절대로 울면 안 되느니라. 넌 반드시 눈물을 참고 지켜보거라. 세종대왕은 목숨을 다해 우리말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공연 준비를 보며 기운이 빠집니다. 이거 완전 에바세바 참치꽁치 넘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냐? 에바세바 참치꽁치 이건? 아니야, 에바세바 그러니까 좀 오바했다. 그리고 참치꽁치 넘치는 그냥 이렇게 라임을 넣은 거야. 어우, 잘하고 있어. 과연 세종대왕은 신조어를 없애고 위기에 빠진 한반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들어봤을 신조어를 소재로 남북 배우들이 함께한 공연. 관객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어쩔 TV 동생이랑 장난칠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우리나라 역사를 좀 이해하게 민족에게 미래라는 없다, 그런 안창호의 말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았어요. 신조어는 적당히,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세대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신조어에 대해 각성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는 뭐 애들이 막 낄낄빠빠 해서 저는 그게 웃음소리를 대신에 하는 건지 알았더니 나중에는 뭐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막 줄임말을 하고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아듣는데 역시 그렇더라. 되게 많이 공감했고요. 이런 게 길어지면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연 내내 관객들은 익숙한 신조어에 웃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낯선 우리말에 많은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뮤지컬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걸까요? 이 극단은 일상에서 신조어 등 언어 파괴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에 뮤지컬을 준비했다는데요.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께서 영어도 아니고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너무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또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그 기획 의도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배우들 역시 민족 문화의 원형인 우리말 보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얼마나 좋으면 이제 외국에서 태권도도 자기네 거라고 하고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서 뺏기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뮤지컬에서 북한 배우 역을 맡은 백서유 씨는 2014년 한국에 온 탈북민인데요. 극 중 유일하게 세종의 마음에 공감하는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서유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소요. 아유, 나는 북한 배우인 줄 알았어. 네. 오, 나 진짜 북한 배우인 줄 알았어. 아, 잘해. 처음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땐 언어 차이가 너무 커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간판이나 뭐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외래어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도 내가 뭐를 구매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거의 순 우리말을 사용하고 줄임말과 신조어는 찾아볼 수 없다는데요. 제가 올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이제 미디어가 많이 열려있지가 않아서 접하는 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고유한 한글을 사용하고 있죠. 세종역의 최령 씨는 남북의 이 같은 언어 이질감을 걱정하는데요. 세종대왕님 이걸 봤을 때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뮤지컬은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물속에 잠겨 나라가 물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종대왕의 눈물로 대한민국은 사라지기라도 한 모양입니다. 남북한 출신 배우들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우리말,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배우들의 남북 얘기를 다룬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7월을 바탕으로 한 언틸 더 데이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0번이 넘는 공연을 이어오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또 남북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제작에도 힘써왔는데요. 지난해 선보인 뮤지컬 악보는 탈북 가수가 통일 노래를 불러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신작 세종대왕의 눈물 2는 한 걸음 더 나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렵다, 아니면 남한과 한영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갈라졌으니 붙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강대국이 좀 넘보지 않는다. 합치자. 우리가 합치가 하나가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걸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출연진은 통일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차근차근 준비하자고 제안합니다. 공연 어떠셨어요? 눈물 흘리고 계시네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세종. 남북한 배우가 이렇게 함께 연극하는 과정이 결국은 작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작은 과정들이 모아져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남북 주민이 한자리에 만나 반가움과 낯섦 속에서 회포를 풀어놓을 그때,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선 우리말을 아끼고 보존하는 건 역시 중요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서너 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이 어른 못지않게 노래를 잘하면요, 그야말로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게 되는데, 북한에 이런 베이비 싱어, 이른바 아기 가수들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전해드리고 있는 남북의 창, 남북의 짤 코너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아기 소리를 듣는 나이에 체제선전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좀 측은하기는 해도 노래 실력만큼은 뛰어납니다. 잠깐 보시고 전체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시죠. (6.25) 전쟁에 나서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인민군들. 이번에 북한이 개최한 노병대회에 나온 노병들의 나이든 얼굴을 보면서 이들도 이젠 총보다 평화가 소중하단 걸 가슴 속엔 숨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으로 송도 3절의 하나죠. 북한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의 모습을 최근 북한 TV에서 방영했습니다. 장맛비에 물이 늘어나면서 폭포 물줄기가 장관인데요.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남북의 창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